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. 롯데손해보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롯데손해보험은 대한화재해상보험으로 설립된 손해보험사네요. 재무를 보시면 현재 적자가 있지만 상장까지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우상의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각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이 종목 지지저항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돌파시 돌아가는 모습이죠. 그다음에 여기 바로 돌파할 경우에 추가 급등이 나올 것이고 바로 돌파하지 못할 경우는 이 최소 이곳까지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장대 양봉과 우상의 추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까지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. 혹시나 더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장기 평선과 구름대 지지 라인으로 반등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이 정도만 봐야겠죠.